귀염둥이, 정말로 여길 꼭 오르고 싶은 거야? 아, 귀염둥이가 꼭 같이 가자고 애걸복걸해서 오긴 했는데. 좀 이상한 공간이긴 하네. 이런 곳은 처음이야. 귀염둥이가 내 처음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걸? 좋아. 만약 탑을 다 오르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남은 시간 동안은 내 마음대로 귀염둥이를 귀여워해주겠어? 잘 알겠지? 나의 사랑스러운 항아리야. 너에게는 무엇이 담겨있니? 너무나 궁금해서 못 참겠어. 어? 이 기억은 뭐지? 판도라? 그게 누구지? 설마 내 앞에서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는 거야? 한 상자 속에 담긴 축복을 지상의 동물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던 거인 형제가 상자 속 축복이 다 떨어지자 식만이 다룰 수 있던 불을 훔쳐 인간들에게 선물한 대가로 끔찍한 형벌을 받은 이야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지? 하지만 지금 들린 목소리는 분명히 여자였어. 귀염둥이, 뭔가 착각한 것 아니야? 귀염둥이? 나도 당황스럽지만 귀염둥이도 혼란스러운가 보네. 일단 탑을 더 올라가 봐야겠어. 귀염둥이, 따라와. 동생이여, 이제 너는 죄값을 치르러 가야 한다. 내가 없는 동안 그 누구도 죄악만 남은 항아리를 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해라. 그리고 혹시라도 제우스가 선물을 보내온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위대하신 아버지가 자비를 베푸심에 죄 많은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선물을 보내셨도다. 헤파이스토스가 손수 빚어내고 아테나와 아프로디테의 축복을 받은 자, 모든 선물을 받은 자, 판도라를 데려왔노라. 판도라를 처음 본 순간 온 세상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다. 봄날의 햇빛처럼, 솟아오르는 물줄기처럼 생기발랄한 판도라를 어찌 거부할 수 있으랴. 다가올 앞날에 대한 걱정보다도 당장 눈앞에서 살아 숨쉬는 그녀를 보는 것이 지금은 내가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같았다. 나의 사랑스러운 항아리야, 너에게는 무엇이 담겨있니?
그이는 절대 열지 말라고 했지만 너무나 궁금해서 못 참겠어. 과거의 나에게 이런 감정이 있었다니. 불안하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저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귀염둥이, 넌 내 기원에 대해 아는 바가 있다고 했지? 저 여자는 항아리를 열어? 죄악만 가득한, 열어서는 안 되는 항아리. 나를... 아니야. 이 탑을 마저 오르면 알 수 있겠지. 좋은 예감은 안 들지만 말이야. 절대 열지 말라고 했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열어만 보고? 이젠 참을 수가 없어. 그대로 다시 닫아두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돼. 결국 모든 것은 제우스의 계략대로 돌아갔다. 판도라는 항아리를 열었다. 질병, 재앙, 분노, 질투, 온갖 죄악이 인간들 사이에 퍼지고 판도라는 원죄의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분명 내 안에 담겨있던 악은 모두 빠져나갔을 텐데 이건 뭐지? 따스한 빛, 상쾌한 바람. 이건 텅 비어 있어야 할 내 안에 덩그러니 남겨진 것이 있었다. 그것의 이름은 희망.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면 언젠가는 모두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판도라도, 나도. 그렇게 희망을 품고 긴 잠에 들었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들려온 것은 뭐야? 상자가 아니잖아. 이런 걸 어떻게 팔아?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몇 번 말했어? 원래 상자가 아니라 항아리가 맞다니까. 아니 뭐야? 그래서 어떻게 팔 거냐고? 고객들이 원하는 건 판도라의 상자의 정령인데. 끝없는 절망의 낭떠러지 아래로 내 등을 떠미는 듯한 말이었다. 그러면 고쳐서 팔아야지. 이제 생생히 떠올라.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억지로 뒤틀리는 느낌. 내장을 쥐어짜고 손발을 비틀며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절망. 그래, 이게 내 기원이란 말이지. 제법 나와 잘 어울려. 모든 죄악을 세상에 풀어놓은 원죄의 존재가 절망을 곱씹는다라. 어디 끝까지 봐주겠어. 이 절망의 행방을.
지금 당장 출발해. 탑 끝까지 가는 거야. 지상의 모든 동물에게 축복을 나누어주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위한 축복을 꺼내려 했을 때 항아리 속의 축복은 동인하고 끔찍한 죄악들 사이에 단 하나의 마지막 축복이 남아있었다. 그 축복을 무시한 채 내가 인간들을 위한 선물로 신들의 불을 훔치러 가겠다 결정했을 때 동생은 인간들에게 마지막 축복인 희망을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나는 인간들에게 희망이라는 축복을 내릴 수 없었다. 이루어지지 못할 헛된 희망은 세상 그 어떤 절망보다도 끔찍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인간들이 절망하지 않았으면 했기에. 이게 전부인가? 귀염둥이, 인간인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헛된 희망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절망을 불러온다는 말 난 이해해. 판도라와 함께하던 시절의 나는 희망을 안고 미래를 기대했지만 결국 나에게 돌아온 건 끔찍한 개조의 고통과 한탕을 위해 팔려나가는 상품 취급이었어. 그 헛된 희망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조금이나마 편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에덴에서 다시 눈뜬 후에도 이 고통을 멈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부질없는 희망 때문에 기대하고 실망하고 다시 희망을 품고 또 좌절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희망조차 생기지 못하도록 절망을 모으고 모아 씹어 삼켰는데 잘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고 기껏 탑까지 올랐는데 달라진 게 없어서 어쩌나. 귀염둥이, 실망했어? 뭐야, 예상했다는 뜻이야?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날 귀찮게 하지 마. 고작 100년도 못 산 주제에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군. 뭐? 지금 말대꾸라고 한 거야?
사실 오늘 이곳에 오자고 귀염둥이가 졸랐을 땐 조금 귀찮았었는데 그래도 꼭 참고 왔더니 제법 기분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었네. 오늘은 귀염둥이한테 져주겠어. 오늘만이야? 정말로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은 해보겠어. 그럼 이제 돌아가서 우리 귀염둥이를 귀여워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아주 느긋하게 말이야.